안녕하세요.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시는 수필로 유명하신 피천득님의 5월입니다. 5월은 금방 찬물로 세수를 한 21살 청신한 얼굴이다. 하얀 손가락에 끼어있는 빛이 가락지다. 5월은 앵두와 어린 딸기의 달이요. 5월은 모란의 달이다. 그러나 5월은 무엇보다도 실록의 달이다. 전나무의 바늘잎도 연한 살결같이 보드랍다. 실록을 바라다 보면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즐겁다. 내 나이를 세어 무엇하리? 나는 5월 속에 있다. 연한 녹색은 나날이 번져가고 있다. 어느덧 짙어지고 말 것이다. 머문 듯 가는 것이 세월인 것을. 6월이 되면 원숙한 여인같이 녹음이 우거지리라. 그리고 태양은 정열을 퍼붓기 시작할 것이다. 밝고 맑고 순결한 5월은 지금 가고 있다.